국내 첫 학교 내 감염 추정 환자가 나오자 대전교육청은 오늘에서야 동구 지역 학교들의 등교 수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인 만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 너무 소극적이고 늦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라도 고칠 부분은 없는지 김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동초등학교에서 초등생 확진자에 이어 친구 2명까지 추가 감염됐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28일 첫 확진 학생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을 당시에도 다음날 정상 등교를 강행했습니다. 학부모들이 화가 나는 이유입니다. 결국 교내 감염에 추가 확진자까지 나오자 동구 지역 유치원과 초등, 특수학교 59개 교에 등교 중지를 내렸습니다. 수도권에선 지난달부터 실시한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대전에선 계속 미루다 이제서야 동구 지역 중학교에 한해 이뤄졌습니다. 대전교육청의 대처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사후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선제적으로 등교 중단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등교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교육청은 이번에도 교육권 등 다각도에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제 미등교로 인해서 또 학생들이 학습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문제, 입시 차질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부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심지어 교육청은 학교가 철저한 방역 덕분에 바깥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긴 하겠지만 학교 현장의 밀접도가 굉장히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오로지 다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교육청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아이들의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투입한 지원인력도 유치원은 80명당 1명, 초중고교는 60명당 1명 수준.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돌보긴 불가능합니다.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다 강력하고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지만 교육청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가 그동안 뭐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